나와요. 민법하고 학개론에 있으면 어느 게 점수 따기 좋다? 얘가 점수 따기 좋은 거예요, 얘가. 1차는 얘가 전략 과목인 거예요.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 다른 학원에 가게 되면 학개론은 관악만 넘기고 민법에서 점수 많이 따서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민법을 80점 맞는 거 쉽다 어렵다? 그거 어려워요. 민법 80점 맞으면 거의 강사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의 논리가 판례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정리라도 잘 해줘야 돼요. 거기 보면 물권별 평가라고 해놨죠? 자, 아까 우리 그 삼망식 있죠? 예, 거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선생도 이해를 해요. 이거를 틀린다는 얘기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죠? 예. 여기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감정평가 규칙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요, 법 조문이지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있죠? 토지. 토지 무슨 법으로 평가해요? 무슨 법? 이야, 김총각이 달리 보이네. 공시가 이제 뭐 좋아하고 있네, 또 진짜. 저도 언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건물은 뭐로 구해요? 얘네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요. 그러면 김총각, 얘는 왜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법을 써? 왜? 그래. 하여간 너는 알아둬야 돼. 동영상으로 이거 강의 보는 사람이 너는 알고 있어.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알고 있어. 그치?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막 그랬더니 한 분이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많이 혼내지 말라고. 그들이 몇번 강좌를 봤나 봐. 안만 봐도 혼내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지? 어? 야, 대중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 어? 그참 지난번에 그 어디지? 그 엠핑가 어디 갔다 왔냐? 참 그러네. 4학년이 거기를 왜 쫓아가가지고 이제 난 진짜. 자, 여기 보시면 보편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죠. 예, 근데 사례를 구할 때이 중에 토지만 띄어서 거래하거나 건물만 띄어서 거래한 사례는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같이 거래가 되지. 그러니까 일괄해서 할 때는 그냥 거래 사례비법을 쓰는 거예요. 사례를 구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그래야지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산림이 있죠. 산림은 산지하고 임목이 있죠. 이거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임목은 뭐로 구해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그죠? 그런데 소경목림이라고 있죠. 지름이 작은 묘목이 있죠. 얘는 무슨 법으로? 얘는 원가법으로 구해요. 근데 얘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괄해서 할 때는 역시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그러면 김총각, 얘는 왜또 거래사례비교법 쓰겠어? 이 산지는요, 실상 가치가 별로 없어요. 거기 산 이렇게 매매하잖아요. 그럼 산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 있죠. 얘도 같이 거래되잖아요. 일괄해서 따로따로 거래된 사례 구하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일괄해서 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비법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과수원 있죠. 그거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어요.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동산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표현은 좀안 좋지만 왜 주변에 보면은 과거에 동거를 했던 뭐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가 이거래요.
결혼보다는 차라리 동거를 택하겠다 뭐 이런 거죠. 옛날 어르신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리 날 일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저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아이는 안 갖고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 과거에 뭐 동거한다 해서 둘 다 거래 사례비 없애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형제들 기억하시죠? 숫자 들어간 애들. 광수, 공수, 영수, 저수.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묶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지문 나온 게 이거예요. 저작권 수익환원법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있죠? 건설기계 있죠? 선박 있죠? 20톤 이상. 그 다음에 항공기 있죠? 예. 요 중에서 예만 거래사례비교법. 나머지는 원가법이에요. 그렇죠? 가끔 나와요. 예. 그럼 얘만 왜 또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얘는 사례 구하기 힘들잖아요. 얘는 사례가 풍부하죠. 그죠?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얘는 성이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9번에 있죠? 9번에. 네. 그래서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나오면 틀리기도 어렵죠? 네? 여기 나오는 거는.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2번 지문에 가면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맞출 수 있게끔 주죠. 근데 뭐 이렇게만 뭐 주냐면 더 간단간단하게 그냥 막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곤란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37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26번에 이렇게 해놨죠. 감정평가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될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도 1번에 건물 거래사례비교법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27번 있죠? 자. 틀린 거 물어봤을 때 3번 지문에 보면 임대료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단 평가 이게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28번 있죠? 예, 28번에 갔더니 거기 2번 지문에 임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님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들이 하나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론을 다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반타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이 안 된다. 삼방식은 너무 어려워.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잘 해주세요. 그래서 60점을 넘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39쪽에 가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어요. 여기도 법 조문에 입각한 거예요. 여기도. 자, 가격 공시제도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토지 있죠? 토지가 보면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요. 그 다음에 뭐로? 개별 공시가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주택을 기준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도 표준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어요. 근데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표준하고 개별로 구별해야 하네요. 구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데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표준주택을 선정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이거 해드린 거 기억하나요? 이거?
국시, 국시, 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개 들어간 애들 있죠. 얘만 시예요. 응? 개 들어간 애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수처라고요. 개 빼면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수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는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얘는 개별 공시가는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준주택은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은? 다 한다고요, 다 이의신청. 누가 다 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결정 공시주체에게.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이거 정리되면 이건 그냥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며칠이에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날짜는 전부 며칠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표준지 선정할 때 있죠? 표준지. 국공유지 있죠? 네? 네, 여기서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맞다, 틀리다.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아, 틀리겠죠. 맞으면 제가 여기다 왜 적겠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국공유지는 왜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냐면요, 쟤네 대부분의 용도가 잡종지예요. 그리고 면적이 무지장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표준지를 추출한다는 건 어려워요.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뭐로?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40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있죠. 예? 예. 그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음 중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있죠. 예? 거기 표준지는 토지잖아요. 얘 주택 가격 산정할 때 써요, 안 써요? 안 쓸 거 아니에요. 576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37번 문제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가 효력으로 옳은 걸 모두 그런 걸 물어봤죠. 근데 디귿에 보면 국가 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기준 이렇게 놨잖아요. 아니, 표준지인데 뭔 주택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되겠어요. 그 디귿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 쓴다고 해놨죠. 지가 변동률은 평가사가 산정하지 않아요. 표본지 시장 가치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감정원 등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틀린 사람은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50페이지 가보세요. 550페이지 가시면 거기 문제 3번 있죠.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그렇죠? 감정평가가 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있죠. 예, 이게 답이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 4번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이잖아요. 아니, 표준지 가지고 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겠어요? 그런데 문장을 읽다 보면 그 개별주택이라는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조건만 보는 거예요. 공공용지 매수할 때 예쓰나? 국공유지 취득할 때 예쓰나?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시설을 하는 채비지?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거에 이제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한 답을 못 찾고 혼자서 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런 거에, 예? 근데 이제 선생들이 봤을 때는 안타깝죠. 야, 그게 답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 시험장에서는 그게 시험의 압박을 받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540페이지를 오셔서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 이런 거 하나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사본의 표준지 공시가의 이의신청 나와 있죠. 예, 여기 정리한 거니까 그 밑에 있는 개별 공시가도 어떻게 돼요? 이의신청 나와 있죠. 예,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표준지 공시가 있을 때 얘 산정 기준이 있어요. 산정 기준이 표준지표 평가할 때는 나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로. 그리고 여기 만약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그 자료를 못 받으셨죠? 예, 네, 왜냐면 이번 주까지 이거 진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자료가 갈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자료 할 때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공시가 나와 있죠. 그럼 거기도 보시면은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뒤로 넘기시게 되면은 공동주택가격이 있는데 거기 공동주택가격도요 양가로 3번에 보면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의 기준이 있죠. 공동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을 때는 그게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와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있죠? 예,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주거용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공장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표준 부동산의 결정 공시처는 누가 되겠어요? 국장. 얘가 개 들어가 있죠. 얘만 시예요.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이의신청도 똑같아요. 기간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대신에 여러분들이 546페이지에 가면 그 안에 또 정리가 좀 돼 있죠. 그중에 547페이지에 가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 있죠. 그 다음에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 있죠. 예, 그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추가 드려줬죠. 표준지에는 지세가 들어가요. 표준지에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서는 지세가 들어가는데 표준주택에는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예,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요 상당히 뭐 간단간단하게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음 주 수업하게 되면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요약집으로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 기본서 있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집에다 방치하면 애들이 냄비 받침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겁다고? 아니,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 학원에다가 책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학원에다 책을 두고 다니면 집에 가서 뭘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고 다니기 귀찮다고 여기다 두고 다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갖고 다니면서 해야지. 그죠? 예, 네, 그래서 요약집, 그리고 나중에 요약집하고 기본서가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적은 게 있는데 아직 요약집엔 적은 게 없죠? 근데 요약집에 적을 때가 훨씬 간결할 거예요. 여기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막 적었을 거고 그쪽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 놓고 그걸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반복 효과가 있어요. 얘도 보고 얘도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 주일 잘 보내시고 5월 둘째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